안녕하세요.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, 렌타 히어로, 바로 이 게임인데요. 그렇게 유명한 게임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좀 있었던 게임이거든요. 드림캐스트용으로 발매된 게임이고요, 이 게임은. 첫 번째 시리즈는 아니에요. 두 번째로 나온 게임이에요. 첫 번째 시리즈는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, 1991년도에 메가드라이브용으로 나온 게첫 번째 이제 시리즈고요. 장르는 액션 RPG. 이 게임도 액션 RPG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드림캐스트로 나왔을 때, 하긴 해봤는데, 기억도 가물가물하고, 클리어도 못 했던 것 같아요, 그때 당시에. 근데 이 게임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,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나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는데, 재미가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나름대로, 재밌네 하면서 했었던 게임 같아가지고,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. 좀 약간 좀 특이했었어요, 게임 컨셉이. 이 제목 그대로 렌트를 하는 거야. 히어로의 슈트를요, 영웅의 슈트를 주인공이 어디서 빌려가지고 영웅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영웅 활동도 조금 서민적이라 그래야 되나? 배달을 주로 해요. 뭐 동네 사람들이 이것 좀 저기 좀 배달 부탁하면은 퀵 서비스 같은 걸 하는 거죠, 얘가. 그러다가 점점 이제 진행이 돼갈수록 악의 무리들과 이렇게 대치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활동도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가나 보더라고요. 좀 약간 현실적인 설정도 돼 있어가지고, 이 렌트료를 또 내야 돼. 빌린 거잖아요, 슈트가. 그러니까 이제 렌트료 내면서, 슈트에 또 에너지가 있는데, 그 에너지가 건전지로 이제 움직이나 봐요. 건전지 사가지고, 또 갈아 껴줘야 되고. 아무튼 약간 좀 그때 당시 지금도 좀 특이한 컨셉이긴 하죠. 이런 게임이 영웅 슈퍼 영웅이 아니라 아주 서민적인 그런 영웅이죠. 디스크 프린트는 그냥 심플하네요. 여기 렌타 히어로 영웅들 나와 있고 매뉴얼 좀 볼게요. 유연이 잘안 빠지네. 뭐가 이렇게 많이 껴있구나. 이 사람 보관을 잘 해놨네요, 매뉴얼을. 이상하네. 왜 이게 다 뒤집어져 있어? 매뉴얼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? 이쪽으로 봐야 되네. 이렇게 희한하네요. 안에가 뒤집어져 있어, 내용이. 이 게임이 메가드라이브로 맨 처음 나왔었잖아요. 근데 드림캐스트로는 2000년도에 나왔어요. 메가드라이브가 1991년도인데, 그러니까 9년 만에 속편이 나온 거죠. 그리고 이게 또 드림캐스트로 속편이 나오고 나서 이 속편이 또 이식이 됐는데 엑스박스로 이식이 됐어요. 그러니까 엑스박스용도 있는 거예요, 이 게임이. 근데 엑스박스용은 일본은 발매가 안된것 같더라고. 서양의 그러니까 해외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만 나왔나 봐요. 엑스박스용이 그 그래픽이 더 좋겠죠. 그리고 버추얼 콘솔로도 이게 있대네. 위로 또 나왔나 봐요. 다운로드 할수 있대요. 위로 해도 괜찮겠구나. 저는 이거 그냥 가격도 싸고 해서 이걸로 샀는데 옛날 드림캐스트에 대한 추억도 있고 해서. 요 게임을 저도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, 지금 비욘드 투 소울 리뷰 끝났잖아요. 그 다음 게임으로 요 게임 한번 리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. 저도 조금
2000년도에 했던 거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8년 지났네. 거의 한 거진 20년 지난 게임인데 이 정도면 뭐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하나도 거의 기억 안 나요. 한번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렌트히어로 드림캐스트판 리뷰 영상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